달러로 표시된 엔화는 유리 오르는 엔화 약세를 엔저라고 합니다. 이러한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엔저 현상은 일본 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므로 일본 상품 수출 확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반면 일본 내의 수입 물가의 상승을 불러 서민 생활을 압박, 소비 심리를 떨어뜨립니다. 또한 일본 통화 당국이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엔화를 팔면 시중 엔화 유통 물량이 늘어나 자금 공급 확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달러화에 대한 엔화 가치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24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엔화 환율은 장중 한때 122.4엔을 기록하며 2015년 이후 최고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1,000원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본과 수출 경쟁을 하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 엔화 가치 하락은 한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엔화 약세는 일본의 수출 기업에는 유리하고 일본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에는 불리한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실제로 2010년대 초중반 달러화에 대한 엔화 환율이 80엔대에서 120엔대로 치솟으면서 한국 수출 기업들이 고전하기도 했습니다. 7년 만에 기록적 엔저 현상은 미국과 현재의 다른 통화 정책 때문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연내 7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며 강한 매파적 기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과 달리 일본은 디플레이션의 압력 속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완화적 정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벌어지면 전 세계적으로 달러화에 대한 수요는 늘고 엔화의 수요는 줄어들게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며 에너지 수입 비중이 높은 일본 기업들의 무역 적자가 커졌다는 건 역시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일본은 지난해 8월부터 7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 1월에는 2조 2천억 엔의 적자를 내며 2014년 이후 8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쓰게 됐습니다. 그럼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을 통하여 환율이 수출과 수입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국제 가격 중의 하나인 실질환율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실질환율은 한 나라의 재화와 서비스가 다른 나라의 재화와 서비스와 교환되는 비율이죠. 예를 들어 스위스 치즈 1파운드 가격이 아메리칸 치즈 1파운드 가격의 2배라고 합시다. 이 경우 실질환율은 아메리칸 치즈 1파운드당 스위스 치즈 2분의 1파운드라고 말합니다. 명목 환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질 환율도 국내 상품 한 단위당 외국 상품 단위 수로 표시된다는 점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명목 환율과 실질 환율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예를 생각해 봅시다. 미국 쌀 1부셸의 가격이 100달러고 일본 쌀 1부셸의 가격은 16,000엔이라고 합시다. 이 경우 미국 쌀과 일본 쌀의 실질 환율은 얼마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명목 환율을 이용하여 양국 쌀값을 같은 화폐 단위로 표시해야 하죠. 명목 환율이 1달러에 80엔이라면 1부셸당 100달러인 미국 쌀은 8,000엔이 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실질 환율 계산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실질 환율은 해외 가격분의 명목 환율 곱하기 국내 가격이라고 말이죠. 우리의 예를 공식에 적용하면 실질 환율은 미국 쌀 1부셸당 일본 쌀 2분의 1부셸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실질 환율은 명목 환율과 자국 통화 단위로 표시된 두 나라의 물건 값에 따라 결정되죠. 그렇다면 실질 환율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짐작하는 바와 같이 실질 환율은 한 나라의 수출과 수입의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쌀 판매 회사가 미국 쌀을 팔지 일본 쌀을 팔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쌀이 더 싼지 따져볼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여러분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해변으로 휴가를 갈지 멕시코에 있는 캔쿤으로 갈지 결정하려 한다고 해보죠. 이 경우 여러분은 마이애미에 있는 호텔 숙박 요금과 캔쿤에 있는 호텔 숙박 요금 그리고 달러와 페소의 환율을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두 지역의 여행 비용을 비교하여 어느 곳으로 갈지 결정한다면 여러분은 실질 환율을 토대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이 거시경제를 연구할 때는 개별 상품의 가격 대신
전반적인 물가 수준에 초점을 맞춥니다. 따라서 실질환율을 계산할 때도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물가지수를 사용하죠. 미국의 물가지수, 외국의 물가지수, 그리고 미국 달러와 외국 화폐의 명목 환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미국과 외국의 전반적인 실질환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실질환율은 외국 재화와 서비스 묶음의 가격에 대한 국내 재화와 서비스 묶음의 가격을 나타냅니다. 한 나라의 실질환율은 그 나라의 재화와 서비스의 순수출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죠. 미국 실질환율이 절하되면 외국 제품에 비해 미국 제품의 값이 싸집니다. 따라서 미국의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하여 순수출이 증가하죠. 반면에 미국 실질환율이 절상되면 외국 제품에 비해 미국 제품의 값이 비싸지므로 미국의 순수출은 감소하게 됩니다. 만화로 보는 맹크 경제학 7권 세트. 1권,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2권, 시장의 작동 원리. 3권, 기업의 행동 원리. 4권, 소득분배의 기본 원리와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 5권, 국민경제의 기본 원리. 6권, 화폐와 환율의 작동 원리. 7권, 경기변동과 경제정책의 작동 원리.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6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로 수출.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경제학을 즐깁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7권 세트.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7권 세트로 경제 인싸되기.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이 제안하는 더욱 쉽고 재미있는 공부 방법. 경제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7권 세트.